코치님, 황금 사자기 엔트리는 어떻게 할까요? 남은 한 자리. 학교 측에 우리가 부탁한 건? 장학금이랑 장비 지원 다 가능하답니다. 이제 어떡하죠? 뭘 어떻게 해. 몰라서 묻는 거야? 그 말씀은? 내가 잡아올게. 우리 팀에 에이스. 네. 너 뭐하냐, 거기서? 야, 너. 너 전엔 잘도 도망쳤지. 오늘 넌 뒤졌어. 전에 말했지? 야가 좀 아프다고? 야, 노랑머리. 너 각오해, 임마. 니나 각오해라, 임마. 단체전사 박살나기 싫으면. 알겠나? 근데 누구냐, 넌? 손에 붕대는 또 뭐야? 근데 임마가 저 떠났나이. 쩌리는 좀 짜져라. 볼일 없으니까. 약 먹자, 행강아. 다들 수고해야. 아, 나한테 찍혔어. 죽어봐. 어디서 배드민턴 치고 있어. 말꼴 닮은 게. 잠자. 가서 라면 있나 쳐먹어. 잠자, 행강아. 뭐야, 제가. 왔어, 왔어. 야, 그러고 쟤 윤해광이야. 알지? 됐다, 막 언제쯤 얘기라노. 박찬 전에 성균이한테 알아쳐 발릴 기다. 얘들아! 여기 배드민턴 경기장이 어디야? 요 짝인디요. 아, 그래? 고마워. 아, 근데 니들 어디 학교? 지는 화성 오성중이고 야는 해남 서중이요. 오, 해남 서중? 그럼 해강이 알아? 지금 어디 있어? 이제 경기 시작일 것인지요. 아, 그래? 맞다. 근데 누구... 누구지? 우리 짝은 아닌지. 아야, 딱 보면 모르겠냐. 모자랑 잠바가 야구자네. 야구? 남중부 개인전 단식. 해남 서중 윤해강, 서울중 박찬. 1번 코트 출전하자. 수고했다. 뭐? 내가 수고는 무슨. 전국 일장 지키느라 힘들었지? 이제 좀 쉬어. 들어와, 오늘부로. 근데 넌 무슨 자신감이냐? 임시 전국 일장 잘 들어. 나야, 나 윤해강이야. 차기 전국 일장이라고 원래도 내 거였고. 알아들어? 근데 혹시 너 나... 내가 먼저! 파이브 예스! 야, 괜찮아, 괜찮아. 집중해, 집중해. 차분하게, 차분하게. 너는 박찬 잡겠다. 아, 나요. 나 윤해광이요. 그 듣겠는데요.
아야, 얼른 가갖고 해강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? 맞아, 성균이 때도 난리쳤잖아. 쌤 부를까? 감독쌤? 아니, 간호쌤? 아, 진짜로 박찬 까는 건 아니겠지? 아, 아니다, 잉태가 갔으니까 말리고 있을 거야. 그래도 2점 차네, 텅텅이. 괜찮냐? 아, 아니, 네 말 박찬 안 폈나 해서. 미친. 됐고, 용대 경기 끝나면 가자. 어딜? 어디긴 어디야. 오늘 다 끝났는데 게임 한판 해야지. 진짜 괜찮나 보네, 농담을 다 하고. 뭐, 노랑머리 복수도 끝났고 내일 빠마머리도 나한테 끝나. 아니 근데 해강이는 좀 멋지냐? 아무 일 없는 거 맨키로 그런 게 더 불안하던데. 맞아, 텅텅이답지 않게 좀 차분하대? 나도 느꼈는데. 용태도 아까 밑에서 만나지 않았어? 안 만났는데요. 아니, 못 만났지. 근데 해강이 성이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은데요. 지금 뭐 하냐? 아, 게임 한 번 하자니까. 내일 단체전 첫 경기요. 부상 한 번 잘 친단께. 참나. 나 윤해강이 있는데 뭔 걱정? 아휴, 치사하다 치사해. 나 혼자 간다? 진짜 혼자 가? 상대, 해강성이 민터넣는 이유 기억난다요. 뭐, 아까부터 노랑머리한테 복수하는 거랑 또 단체전 1승에서 와이파이 가는 거. 그거면 이번에 다 가능하겠는데? 그게 다야? 아, 맞다. 결국 야구 때문에 민턴 오고 있었던 게요. 이제 야구부에서도 해강이상 찾고, 아, 복수도 끝났고, 단체전 1승만 하면 이제 해강이상 붙잡아도 핑계도 없는데. 아, 됐어야. 내일 단체전만 집중하잖게. 1승이 쉬운 것이 아니오. 시골길 멀 텐데 시동 안 걸고 뭐하노? 언제부터 부산이 대도시 행세를 다 했다냐? 그 천하들이 할 소리가. 청소년 국제 한 명도 없는 새끼들아. 네 자고 없는 새끼, 이는 아빠 백으로 잘도 살아남았다. 근데 인마가 진짜 확 밟아 트잡힐라. 자자, 지방 어린이들 둘 다 조용히 좀 하지. 듣는 서울 사람 기분 나쁘니까. 뭐? 윤해강이 니는 지고 질질 짜지나 말해. 야, 빠마 닥치고 나 원단에 원복 나올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. 그럼 됐지? 뭐? 뭐? 졸리면 가서 오더나 짜, 새끼야. 야, 서건아, 가자. 우리도 준비해야지. 아, 실력도 백도 없는 것들이 술채 쌓기는. 아, 딱 그 말 맞네, 너. 무조건 저 둘이 붙여야 한디. 파이널에서 붙으면 딱인데. 평소랑 무조건 파이널인데. 이승은 미친 관종이잖아요. 우리 주장도 관종이잖아. 아, 딱 은담이 남한테 피해주는 거 봤어. 근데 저 이승은은 남을 무시해갖고 쥐가 빗날러 온단게요. 작년에 파이널 뛰려고 선배들이랑 한판 했다더만요. 근데 쌤은 이산이 눈치 보느라 한마디도 못했다고. 그런 놈이 텅텅이한테 지고 쪽팔린 건 죽어도 싫겠지 뭐. 아, 근데 구차 이승은 어디 갔대요? 아침부터 영상 보더니 계속 안 보이네. 용태야, 가서 쌤 좀. 네. 주장, 어떻게 된 거야? 미끄러졌어요. 발목 삐끗한 거 같은데. 일단 업혀. 아, 하나, 둘, 셋. 아. 괜찮냐?
어때? 아, 오떡이 나쁘지. 움직일 수 있겠어? 아까보단 나.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뭐. 야, 얘들아, 가서 간호센 좀 모셔올래? 네. 네. 일단 상태 좀 보자. 절대 무리하지 말고. 아. 아. 아, 윤회강이 전말에 우쩔 잡지. 걱정 많이서 쌤. 윤회강이 다리를 다치가 파이널로 나올 겁니다. 복식 안 나오고. 확실하나? 예. 왠지 뭐 피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붙어야지 안 하겠습니까? 아, 그러면 원복서 빨리 끝내보지 뭐. 아닙니다. 제가 파이널에서 윤회강이랑 붙겠습니다. 다시 못 일어나게 많은 아들이 보는 데서 밟아야지 않겠습니까? 아, 다들 해강에서 다친 거 느꼈잖아요. 언젠 피한다고 난리도 와. 파이널까지 갈 수는 있을까? 적어도 2승은 해야 되는데. 다들 조용. 코치쌤이랑 충분히 고민해서 짠 워더고 애들은 후회 없이 뛰어주기만 하면 돼. 이겨도 같이, 저도 같이. 알겠지? 네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 짤사다. 그 진새끼들이 정신 승리하는 거 아이가? 그 짐 뭐 남는다고 착 쳐라. 네, 내 손에 붕대했다고 지랄했지. 고마 잘 들으래. 이 위장 쓰는 것도 적중이고 아빠 찬스? 이런 것도 다 능력이라 이 말이다. 무조건 이겨야지. 그럼 대용서 된다 안 하나? 반칙도? 너같이 알아서 다쳐주는 빙씨가 있으면 껌못 땡큐고. 6점이다. 이거 낼 수 있는 점수. 해남 서중 윤회강, 부산 제일중 이승헌, 윤회강 투썹, 러블 플레이. 원 러브. 이제 시작이다, 이 빙시야. 발목만 아니었으면 텅텅이가 이겼을 텐데. 얘들아, 나 거기 옆에 과자 좀. 빼빼로. 네? 네. 일단 상태 좀 보자. 절대 무리하지 말고. 아빠, 내 말 잘 들어. 너 뭐야? 괜찮아? 나 살짝 삐끗했는데 걷고 뛰는데 아무 지장 없어. 아, 정말? 아, 다행이다, 다행. 아, 근데 너 지금 왜... 아빠, 우리가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알아. 근데 이번엔 무조건 이겨. 상대가 우리 무시한 놈들이면 더더욱. 걔네들 방식대로 갚을 거야. 나 파이널 뛸게. 근데 이승원이 파이널로 나올까? 아, 걔 무조건 파이널이야. 왜냐고? 관종이거든. 파이널까지는 어떻게 끌고 갈 건데? 아, 뭔 걱정이야. 빵이랑 애들 믿어야지. 어? 애들이 이겨주겠지.
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. 시험 바이 해남 서중 윤해강 빈권 6. 상태가 이런데 계속 경기를 뛰었다고요? 아 예, 저 경기 중에 갑작스럽게 다쳐서요. 죄송합니다. 나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고. 얘긴 들었어요? 예, 뭐 일주일이면 낫는다고. 어 우찬이는 쉬게 할 겁니다. 어 그래도 남은 네 명으로 예선을 마칠 수 있어서요? 누가 그래요? 예선을 마칠 수 있다고? 보세요, 그런 말이 나오는지. 여기 발목 염자인데 인대 쪽에 염증이 생겼어요. 이거 다른 환자 엑스레이 같은데요? 저 우찬이 다친 데는 어깨입니다. 발목이 아니라. 선생님 피곤하셨나 봐요. 실수를 다 하시고. 뭐요? 윤해강은 코치님 선수 아닙니까? 자, 여기 발목 뒤쪽에 조직 손상된 거 보이죠? 일단 깁스하고 최소 2주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. 이 정도면 뛰는 건 아예 불가능했을 테고 걷기도 힘든 상태예요. 막상 이번 주에 끝났다고 함께 괜찮은디? 금께 말이다. 대회도 대회인디 이제 해강이 어쩌냐? 그래도 깁스하고 몇 주 쉬면 된다던데? 그것이 아니라 너랑 먹을 복수도 했고 단체전 1승도 했으니까 해강이 승인 줄 알고 할 거잖아요. 코치도 우승 선수 만났고. 한번 부탁해볼까? 민턴 계속해달라고. 텅텅이 센 말도 안 듣는데 우리 말이라고 듣겠어? 솔직히 해강이 승 좀 무책임 한 거 아니대요?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떠나면 어찌라고. 영태야. 나가면 틀린 말 했어. 생각한 게 갑자기 열받는지. 조심! 아유, 오버하지 마. 조심해, 임마. 어, 애들 있네. 어, 그래. 어. 넌 그 정도로 아팠으면 얘기를 해야지. 아, 야, 나 몰랐어. 야, 아팠으면 내가 말했지 왜 참고 뛰냐. 근데 니네 뭐가 그렇게 심각해? 아, 아니에요, 감독쌤. 저희 괜찮아요. 니들 마음 다 알아. 단체전 1승하고 예선 통과가 눈앞인데 기권한 건 쌤들도 마음이 아파. 근데 기회는 또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. 아, 쌤. 그것이 아니라. 예. 다음 대회 잘 준비하겠습니다. 그래. 다들 고생했다. 가자. 가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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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주십. 아이, 가지 마. 이거 오바야. 야, 에이스 오시.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오시. 어? 엄마. 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왔어? 얘는 단체로 서서 뭐해? 용태는 텃밭에서 상추 좀 따줘. 네, 쌤. 얘네 싸웠어? 분위기 왜 이래? 아, 싸우기는요. 그 혹시 해강이는요? 아, 고기 갖고 나올 거야. 윤해강. 안녕, 반가워. 나는 배드민턴 청소년 국가대표 윤해강이라고 해. 윤해강, 오버 떨지 말고 고기나 굽지. 멈춰!
미안하지만 앞으로 나를 배드민턴 청소년 국가대표 윤해강이라고 불러줄래? 고마워. 아, 한 명 더 있다. 뭐가요? 연예학교 청소년 국대 선발. 윤해강이라고 그 파이널 뛴 놈 있잖아. 확실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내가 잘 기억을. 너도 좀 도와주라. 주야. 아, 당신까지 뭐 하는 거야? 고기 구워, 빨리. 네. 아, 근데 용태는 왜 저래? 쟤 왜 저러냐? 방추 따다 슬픈 생각 했는 것 같지? 야, 이용재, 너 빨리 안 와? 우리가 다 먹어버린다. 고기 다 먹지 말고 남은 길 할게요. 고기 좀 더 남고 아무도 가지 말라게요. 어, 또 와이파이 실하던가요? 대박, 완전 빵빵해. 쌤들, 감사합니다. 운동 열심히 하라고 사주는 거야. 안 그러면 선 자른다. 네! 자, 와이파이 기념으로 단체 톡방 어때? 코리지! 아, 야구 코치님한테는 연락 드렸어? 경기장까지 와서 해강이 만나고 갔다며. 아, 통화했었는데 못 만났대? 어? 그 먼 길을 와서 얼굴도 안 보고 갔다고? 얼굴은 봤대. 근데 아는 척을 못했대. 만날 필요도 없었고. 해강이한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아. 박찬 알지? 그럼. 걔가 전국 1장이잖아. 코치쌤이 그러는데 해강이가 그렇게 분해하는 걸 처음 봤대. 완전 배드민턴에 들어간 것 같다고. 참 신기해. 해강이 야구도 참 좋아했는데. 지금도 좋아할 거야. 어? 야구 좋아할 거라고. 민턴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뿐이지. 제법이야, 윤현종.